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 클래식 기타의 이승섭입니다. 이번 시간은 10주차 제2강 되겠습니다. 자, 10주차 제2강에서는 네, 지난 강의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레인드롭스, 빗방울이란 곡을 가지고 자, 어떤 곡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 꾸밈음입니다. 돈 꾸밈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돈, 그거, 그돈 아니고요. 자, 여기서 돈 꾸밈음은 맴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 할때그돈 꾸밈음입니다. 그래서 이 꾸밈음은,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 음으로 가는 건데, 높은 음으로 올라갔다, 제자리 왔죠? 그 다음에 다시 낮은 음으로 내려갔다, 다시 제자리 온다. 그쵸?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낮은 음으로 내려갔다 다시 제자리 갔다 높은 음으로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 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뭐 이런 건 노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요 정도 속도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요 정도 속도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연주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천천히 느리게 시작하고 파솔라시 도레, 그렇죠? 6도 연습에서도 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책 펼치시는 분이 계시네요. 언제 했어 이런 걸 이러면서 예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요. 자, 그래서 미하고 도 같이 잡고 그 다음에 파하고 레지요. 지난 시간에 하행슬러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행슬러를 할 경우에는 뒤에 올 음을 미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거의 동시에 잡아야지 이게 이렇게 슬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안 나요. 밑에 줄에 안 달려고 너무 하면은. 근데 밑에 줄에 닿아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럴 때는 땡겨서 1번 줄에 이렇게 걸치세요. 이렇게. 네. 점이 두개 붙은 8분 음표. 이렇게 돼 있죠? 헷갈리죠? 자,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예. 가능한 한 빨리 앞에 걸 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슬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꾸밈음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꾸밈음도 결국은 슬러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아주 빠르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꾸밈음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그래서 솔샵 라 레샵 미시 도에서 첫 번째 줄부터 한줄한줄한줄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중급이 조금 갑자기 어려워진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고급을 하기 위해선 이런 테크닉들을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중급에서는 여러 가지 좀 테크닉적인 면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중급을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을 또 고급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